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. 바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강사의 패션입니다. 여러분 제가 이 강사의 패션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만큼 엄청난 패션 리더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 내가 들었던 강사님의 모습 중에 아 이건 좀 아닌데 아 눈살 찌푸려져 하는 모습이 있다면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첫 번째는요, 너무 말도 안 되게 화려한 컬러의 패션. 개성이 강한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약간 라떼 마인드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너무 톡톡 튀는 거. 그런 패션은 마치 강의의 컨텐츠 내용보다 강사의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비즈, 화려하고 쨍한 비비드한 컬러감 이런 것들이 컨텐츠보다 더 눈에 가는 순간 그 패션은 아니라고 봅니다. 아무래도 강사는 앞에서 이제 어떤 거를 계속 내용을 전달하고 전문가로서 신뢰감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옷에 더 치장이 가고 또 눈이 가는 순간 그 강의의 퀄리티가 또 분명히 좌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컬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강사다 뭐 그러면 좀 예외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와 또 내용에 부합하는 컬러를 더 맞추고 뭐 옷을 입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요, 너무 당연한 거지만 노출이 너무 심한 패션. 그건 아니죠. 너무 딱 붙는 그런 있죠? 그 남녀 상관없습니다, 여러분. 남자분들도요, 너무 딱 붙는 하이 막 아, 네, 별로예요. 그리고 여성분들은 더 이제 정장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시선이 간다거나 윤곽이 막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눈이 가잖아요. 그러면 강의 집중이 안 되죠. 강사로서의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너무 화려한 이렇게 네일, 컬러나 뭐 비즈, 뭐 파츠 이런 것도 너무 화려한 건 그 사람 강의할 때 손에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좀 꼰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서 전 강의할 때 항상 진짜 스킨셋만 바른 데도 있었어요. 근데 너무 단조롭고 심심하고 기왕이면 좀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항상 스킨셋을 바르니까 저도 어느 순간 네일샵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예전에 저 있던 회사에서는 이런 네일, 이런 화려한 네일도 되게 재질을 했던 회사였어요. 근데 처음에는 아,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뭐 풀 정장 꼭 정장을 입어야 되고 머리는 항상 묶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스타킹 신어야 되고 구두 신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아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컨텐츠보다 강사의 그런 외적인 모습에 눈이 가게 되는 순간 저는 그건 실패한 강사의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강사의 패션이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댓글에다가 아 이런 모습 눈살 찌푸려져요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주세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